속내 공원의 도롱뇽 55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도롱뇽 유생 한 마리를 추적하면서 사냥에 실패하는 장면들을 검토한 50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이번에도 도롱뇽 유생 한 마리를 추적하면서 사냥을 시도하는 장면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원본 영상 전체는 13분 정도 되는데 첫 4분 동안의 사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제대로 해석했다면 첫 4분 동안 무려 5번이나 사냥을 시도했습니다. 이 도롱뇽 유생은 주변에 있는 도롱뇽 유생들이나 올챙이들에 비해 대체로 훨씬 큽니다. 도롱뇽 유생이나 올챙이를 마주치면 닥치는 대로 사냥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덩치 큰 도롱뇽 유생이 다가오니까 도롱뇽 유생이나 올챙이가 피할 때가 많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이 웅덩이에 최상위 포식자가 어슬렁거리면서 선양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최상위 포식자는 아닙니다. 덩치가 무지막지하게 더큰 새들이 도롱뇽 유생이나 올챙이를 사냥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웅덩이 아래에는 성체 도롱뇽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나 도롱뇽 성체가 이 웅덩이에서 사냥하는 장면을 구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본 영상입니다.